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저작권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한결이고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판서가 제 생각에는 책 내용 외적으로 판서가 뭐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게 최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우선은 저작권법 지금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실제 저작권법 약간 개관을 살짝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강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올해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딱 변리사 시험 합격한 지딱 10년째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변리사 스쿨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지금처럼 패스페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택 과목을 처음에는 열역학을 했었어요. 처음 동차 때 열역학을 해서 그때는 공과 관련 시험들이 다 대세였어요. 아시겠지만 회로이론이랑 열역학이랑 유기화학이 제일 많았는데, 특히 회로이론이 많았던 게 그때는 선택 과목이 점수를 빡 올려서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이제 최종 전체적인 점수가 좋기 때문에 그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2017년 넘어가면서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역학 해서 동차 때 이제 제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기화학 해서 사실은 두 번째 해 떨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유기화학 그대로 다시 해서 했던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올해가 10년째 됐는데, 이게 딱 17년도 넘어가면서 저작권법이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할 때만 해도 저작권법 하시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디자인보호법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디자인보호법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공과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잘안 나오다 보니까 뭐 마지막 페이지는 자를 들고 가서 선을 쭉쭉 그어서 한 줄을 두 줄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과락 점수를 넘기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한 과목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시험 난이도라든지 뭐 과락을 넘기는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공부량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저작권법이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제 변리사 강의는 한 번도 이제 안 하다가 올해 사실 변리사 강의는 처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올해가 한 10년째가 됐는데, 이제 저작권법 강의를 여기서 변리사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법을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공부를 하실 때 특허나 상표, 지금 이제 2차 시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여러 회차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특허하고 상표하고는 공부 방법을 굉장히 달리 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이도예요. 일단 특허랑 상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찍고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 보는 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열을 나누는 게 일단은 애초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리면은 점수가 달라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허나 상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봐야 돼요. 사실 특허나 상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시험하고 비교하더라도 그 조그만 얇은 과목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봐야 되는 시험이 없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하고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변리사 시험 문제는 변호사 시험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데, 저작권법은 변호사 시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그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실제로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을 막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대놓고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을 때도 있고, 이 논리 흐름에 따라서 숨겨진 쟁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저작권법은 사실은 그럴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에서 이걸 어떤 걸 쓰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꼭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판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서 이 판례를 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게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지더라도 그걸 판례를 몰랐다고 해서 점수가 막 확 낮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체계예요. 법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특허하고 상표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체법이랑 절차법이 합쳐져 있어요. 민사소송법을 보시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법인 거고, 쉽게 그 크게 나누자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법은 뭐 며칠까지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랑 실체법이 좀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나 상표는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아시는 거겠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에 있어서 특허나 상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이나 혹은 뭐 국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법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물론 이제 이게 과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절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훨씬 암기할 부분도 적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법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문이에요. 물론 이게 저도 이제 시험 문제들을 이제 딱 좀 다 분석을 해봤지만,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양이 상당히 꽤 많기는 해요. 시간에 비해서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써 나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 확실히 좀 빡빡하긴 한데, 이 법조문이 특허하고 상표에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 특허하고 상표는 답안지를 쓸 때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쓰는 일이 사실 좀 훨씬 적습니다. 저작권법에 비해서는. 근데 저작권법은 사실상 판례들도 대부분이 좀 이 법조문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권법은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는 훨씬 법조문이 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사실 이 법조문은 웬만하면 저는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보실 때도 일부러 저도 웬만하면 이제 법조문은 따로 이제 주석을 계속 달아놨지만, 책에서도 법조문을 절대 좀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법조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들은 외우시고, 그게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 법조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셔서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작권법은 봐야 되는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특히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풀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정의 규정이랑, 그리고 이제 권리 부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랑, 제한 사유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만 몇 페이지에 법조문 책자 몇 페이지 어느 부분 정도에 있다라만 딱 외우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거 그냥 펼쳐놓고 그대로 쓰시면은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계속 쓰시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사실 이 답안지를 쓸 때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외우는 게 훨씬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는데 공을 들이는 건 사실 지금 이 패스페일 선택 과목 특성상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량을 줄여서 50점만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공부량을 줄이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봐야 되냐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작권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개관을 먼저 드리고 일단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작권 이 제 강의 자료의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저작권 정리라고 해서 챕터 1에 이제 침해 총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의 권리 구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유효한 저작권이라고 있죠.